안녕하세요, 친구들. 자, 오늘은 여기에 연필꽂이 만들도록 해볼게요. 자, 연필꽂이에 구멍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입니다. 자, 바닥도 있고요. 오, 색종이로 만든 것 치고는 너무 튼튼하죠? 네, 우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고고고. 자, 준비물은 색종이 7장과 풀과 여기는 지금 우드락본도 준비했는데 종이본도도 괜찮아요. 자, 풀은 옆면을 붙일 때는 종이가 풀은 괜찮은데 바닥을 붙일 때는 아무래도 약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닥 붙일 때는 꼭 이렇게 강력한 본드가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원하는 색을 뒤로 가게 합니다. 밖으로 가게 하고요. 먼저 4등분으로 접도록 할게요. 접었다가 펴고, 다음 또 이쪽으로 접었다가 핍니다. 자, 그 다음 위에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부분은 반을 이렇게 접었다가 펴주고요. 자, 이쪽 귀퉁이 접어줄게요. 이쪽 이만큼 접고, 이쪽도 이만큼 접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고, 여기에 딱 뒤집어 주세요. 다음, 여기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이쪽 접어주고, 자, 이쪽도 잘 접어주도록 하세요. 네, 그 다음에 다시 짠! 뒤집어 줍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여기에 있죠? 여기 부분을 여기 살짝 접어서 여기 끝부분 여기에 맞춰주세요. 이렇게 맞춰주고 그러면은 됐겠죠? 네, 이렇게 짠 뒤집으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이체로 세워서 이쪽 부분을 이쪽으로 이렇게 끼워주면 된답니다. 네, 자. 이런 모양이 나오죠? 네. 이런 모양 다섯 개를 더 만들면 됩니다. 짜잔! 이렇게 여섯 개가 순식간에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어떻게 붙이냐면요.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등과 등을 이어서 이렇게 붙여주면 된답니다. 자, 근데 붙이고 나서 보니까 바닥이 뚫렸네요. 자, 바닥을 만들어야 돼요. 자, 바닥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바닥은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바닥을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반을 이렇게 해서 반을 다 접지 말고요. 한요 정도? 한요 정도만 네, 접고 다시 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종이를 여기 올려주는데 끝까지 가지 말고요. 약 1.5cm 정도, 네, 대충 대략 1.5cm 정도 남기고 이렇게 끝에를 자 여기 끝에를 잘 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한 가운데를 중심으로 다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면 다시 펴서 이번에는 이렇게
보이나요? 여기에 끝에, 여기 끝에 맞춰서 이렇게 했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접으면 되겠어요. 먼저 이렇게 접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끝을 맞추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다시 여기 한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접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접어줍니다. 오, 그러면 육각형이 나왔나요? 네, 한번 이 위에다가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까 여섯 개 만든 거를 이렇게 네, 받침에 올리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풀로 먼저 등과 등 사이를 붙입니다. 자, 지금 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풀칠을 해서 옆에 하나씩 하나씩 붙이면 돼요.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마지막 하나는 여기에 풀칠을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여기 남은 데다가 풀칠을 꼼꼼히 해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풀칠을 꼼꼼히 해서 마지막 껴놓을게요. 네, 자, 이렇게 완성. 잘 붙었나 볼까요? 오, 이렇게 잘 붙었어요. 와, 이렇게 해도 떨어지지 않고. 네, 자, 이러면 이제는 바닥을 붙여야 되겠죠? 네, 바닥을 여기 아까 이렇게 떨어진 부분 다시 붙여주고요. 풀칠을 해서 자, 이쪽도 네, 자, 이렇게 하고 아, 여기도 막 떨어진다. 그쵸? 네, 이것도 풀칠을 다 해줄게요. 뭐 좀 더 튼튼하게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은 뭐 테이프로 해도 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올려도 되고 이렇게 올려도 되고 뭐 이렇게 올려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올리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어디에다 그럼 이거 어떻게 붙일까요? 네, 여기다가 풀칠하면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아주 잘 붙습니다. 저는 떨어질 것 같아요 하는 사람은 더 강력한 종이본드로 해도 상관은 없겠어요. 네, 붙여볼까요? 풀칠을 한 다음에는 이렇게 꽉 누르고 있어야 한답니다. 자, 이거는 종이본드도 역시 마찬가지죠. 꽉 누르지 않으면 떨어져요. 이렇게 한 60초만 해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붙어요. 아, 여기 조금 떨어졌다고요? 에이, 그 정도는 뭐 봐줄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연필꽂이 완성되었어요. 약간 여기 삐뚤어진 거는 우리 애교로 봐주도록 합시다. 그런데 만들어 보니까 풀로 하니까 아무래도 바닥이 약해서 다시 우드락 본드로 지금 땜빵하고 있습니다. 자, 네. 자, 우드락 본드로 했는데 종이 본드나 강력한 본드가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딱 붙여서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오, 강력한데요? 네. 자, 한번 꽂아볼까요? 아, 이렇게 멋진 연필꽂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 바닥 떨어지지 않았어요. 네. 역시나 우리 예쁜 연필꽂이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합시다.